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꽃생활 하시는 꽃님들께서도 꽃을 키우기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간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야생화 산야초 농원에서 동백나무 특집으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동백나무는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지 않는 귀한 품종으로 삽목둥이라 사이즈는 작지만 꽃이 너무 예쁜 동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예쁜 동백나무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러 가 보실게요. 고고! 오늘 첫 번째 아이는 로즈홀이라는 아이인데요. 로즈홀이라는 아이는 요 수건은 한 15cm 정도 되고요. 꽃은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다홍색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요런 로즈홀 요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요. 네, 복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복랑이라는 아이는 꽃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복랑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3만 5천 원요. 브라더 로즈라는 아이인데요. 브라더 로즈는 꽃이 이렇게 예뻐요. 아,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브라더 로즈 이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캔캔이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네, 겹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캔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제시코너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핍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꽃이 굉장히 예쁜 제시코너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마가렛 데이비스 피코티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꽃둘레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피는 피코티는 3만 원 되겠습니다. 아스파시아 메가더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런 식으로 흰색에 이렇게 색깔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겹으로 피는 아이고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메가더 3만 5천 원이요. 수의향인데요. 요 수의향은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요 수의향 요 아이는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향료로 쓰는 그런 향기가 나는 아이거든요. 이런 수의향, 이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연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자그마하게 수영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꽃도 너무 예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쁜 아이인데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연 3만 5천 원이요. 두난스 드림이라는 아이인데요. 두난스 드림은 연 분홍색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도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킴벌리라는 아이인데요. 킴벌리는 꽃이 이렇게 예뻐요. 아우, 굉장히 예쁘죠? 동백 꽃술이 너무 매력적인 킴벌리 이런 아이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마가렛 데이비스 애슬리라는 아이인데요. 애슬리도 꽃이 겹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아,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애슬리는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설을려라는 아이인데요. 설을려는 꽃이 이렇게 겹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고요. 요 설을려는 3만 원 되겠습니다. 네, 정자차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이렇게 꽃볼은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왕소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왕소군 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너무 예쁜 꽃을 피는 왕소군 이런 아이도 3만 원 되겠습니다. 3만 원이요. 사와다스 드림이라는 동백나무고요. 꽃은 이렇게 이중으로 겹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아,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아이도 3만 원 되겠습니다. 사와다스 드림 3만 원이요.
천진을려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혹겹으로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아주 단아하게 굉장히 예쁘게 피는 천진을려 3만원 되겠습니다. 스프링 페스티벌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 꽃은 정말 예쁘네요. 네, 이런 예쁜 꽃을 피는 페스티벌 이렇게 지금 꽃몽울이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3만원 되겠습니다. 주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고요. 꽃은 이렇게 예쁩니다. 아, 정말 예쁘죠. 환상적으로 예쁜 주광 이런 아이도 3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찍는 동백나무는 다 이제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동백나무인데요. 지금 이렇게 처음 삽목해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라 아이들은 좀 다 작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써니사이드라는 아이고요. 써니사이드는 꽃이 이런 식으로 굽혀요. 아주 예쁘죠. 네, 이런 아이도 3만원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 안 예쁜 애들이 없죠. 에이스 오브 하트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고요. 꽃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핍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네, 이런 하트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오브 하트 3만원이요. 화자희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아, 예쁘죠. 네, 화자희 이런 아이도 3만원 되겠습니다. 천사의 줌이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예쁩니다. 아, 수술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천사의 종 이런 아이도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아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아키는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볼은 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벨버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벨버드는 꽃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어요. 아,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벨버드는 3만원 되겠습니다. 벨버드 3만원이요. 디자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꽃은 겹으로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아, 너무 예뻐요. 디자이어 3만원 되겠습니다. 디자이어 3만원이요. 송자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특징은 꽃이 이렇게 솔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꽃도 예쁘지만 특이하게 솔방울 모양을 닮아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송자 3만원 되겠습니다. 사시라는 아이고요. 사시는 꽃이 이렇게 백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솜사탕 같은 예쁜 꽃을 피는 사시는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개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개운은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스터 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꽃은 겹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고요. 이스터 몬은 3만원 되겠습니다. 위트먼 옐로우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이고요. 꽃은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화면에는 분홍색이 약간 비치는데요. 요 미색과 노랑색이 약간 섞인 그런 색깔입니다. 네, 위트먼 옐로우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코튼 캔디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아우, 예쁘죠. 네, 이렇게 코튼 캔디 꽃이 예쁜 3만원 되겠습니다. 코튼 캔디 3만원이요. 하리 위더스라는 아이인데요. 요 하리 위더스는 호주에서 온 동백인데요. 요 하리 위더스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우표도 호주에서 발행한 그런 동백이라고 합니다. 꽃도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한 하리 위더스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타마 피코크 바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아,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섞인 색이 아주 너무 예쁜 이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알타개빈이고요. 알타개빈은 꽃이 이렇게 핍니다. 아우 예쁘죠. 네, 알타개빈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튤립타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이 아이는 꽃이 튤립처럼 생기고 또 향기도 좋아요. 튤립처럼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향기도 좋은 그런 동백나무입니다. 네,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튤립타임 3만원이요. 모니카 댄스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이 동백나무 꽃은 이렇게 분홍색 바탕에 진 자주색이 이렇게 줄무늬가 간 아주 예쁜 꽃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니카 댄스 이런 아이도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열모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이렇게 꽃이 예쁜 아이입니다. 열모단 이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해적의 꿈이라는 동백나무인데요. 이 동백나무 꽃은 아주 이렇게 진빨강 아주 그냥 너무 예쁜 빨강이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해적의 꿈 이 아이도 3만원 되겠습니다. 프로스티드 스타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흰색과 분홍색이 좀 복색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수술은 노란색이고 이렇게 꽃은 약간 흰색에 분홍색이 섞인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히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히라이는 꽃이 이렇게 흰색에 가운데가 이렇게 아주 분홍색이 콕 박혀 있어 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예요. 네, 요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히라이 3만원이요. 흑룡이라는 아이고요. 요 흑룡은 요 이름에서 있듯이 이제 검붉은 색으로 꽃이 핀다고 해서 흑룡인데요. 꽃도 이렇게 예쁘고 아주 붉은색이 아주 검은 붉은색이 피는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스트링풀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요 스트링풀링은 꽃이 겹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스프링풀링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연화세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렇게 이름에서도 있듯이 꽃이 이렇게 연꽃같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연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는 연화세계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센티멘탈 로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센티멘탈 로즈는 이렇게 장미꽃을 많이 닮은 정말 이렇게 얼핏 보면 장미꽃 같이 생겼죠. 이렇게 장미꽃 같이 생긴 이런 동백나무인데요. 이런 동백꽃은 35,000원 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쁜 꽃이 너무 많죠. 동백나무는 선운사의 설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잎도 이렇게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늬도 아주 예쁜 아이인데요. 이 선운사의 설경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이 약간 분홍색까지 보이지만 하얀색입니다. 선운사에 가셔서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3만원 되겠습니다. 미세스 팅글리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고요. 미세스 팅글리는 분홍색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아이입니다. 어떤 애 하나 안 예쁜 꽃이 없는 이렇게 동백나무 미세스 팅글리 3만원 되겠습니다. 네, 마룬앤 골드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이 동백꽃도 아주 흑동백으로 겹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마룬앤골드 3만원 되겠습니다. 미산변천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미산변천은 꽃도 이렇게 겹으로 너무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35,000원 되겠습니다. 미산변천 35,000원이요. 엘레나 노빌리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이 동백나무의 꽃의 특징은 이렇게 다할리아 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다할리아 꽃 피듯이 이렇게 아주 그냥 겹으로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아이도 35,000원 되겠습니다. 엘레나 노빌리 35,000원이요.
스캔티드 썬이라는 아이고요. 요 스캔티드 썬의 특징은 이제 꽃이 필 적에 꽃 모양이 여러 가지로 꽃이 피는 아이가 특징입니다. 요 아이는 이제 꽃이 이런 모양으로도 피고 또 다른 모양으로도 꽃이 피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꽃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향기도 있습니다. 스캔티드 썬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오일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오일정은 이런 식으로 꽃이 복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네, 이 오일정은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요. 홍을려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홍을려도 꽃이 아주 빨강색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홍을려 이런 아이도 3만원 되겠습니다. 미스 에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미스 에드는 꽃이 이렇게 연분홍색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입니다. 미스 에드 3만원 되겠습니다. ACS 주빌리라는 아이고요. 이 ACS 주빌리라는 아이는 꽃이 이렇게 아주 연분홍색으로 이렇게 겹으로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마호로바라는 아이고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라인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라인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더 꽃이 아주 단정하게 예쁘게 보이는데요. 이런 마호로바 이런 아이도 3만원 되겠습니다. 흑타조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흑타조는 꽃이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혹겹으로 피는 아이인데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수술도 엄청 예쁘죠. 네, 이런 흑타조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제네럴 조지 패턴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꽃이 필 때 좀 특이한 꽃인데요. 꽃이 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피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수술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조지를 제네럴 패턴 이런 아이는 꽃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핍니다. 네, 제네럴 조지 패턴 35,000원 되겠습니다. 코에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 코에드는 꽃 색깔이 연한 살구색으로 꽃이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펴가지고 꽃이 아주 연한 살구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도 3만원 되겠습니다. 코에드 3만원요. 네, 안드레아 세비레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안드레아 세비레 이 아이도 꽃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이 아주 겹으로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안드레아 세비레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아이는 동백나무 하이징크스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지금 이 아이는 굉장히 나무가 큰 아이예요. 지금 수건은 한 70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도 꽃이 피면 아주 복색으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하이징크스 이 아이는 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이요. 이런 아이는 큰 아이들이라 이렇게 꽃볼은 다 이렇게 지금 맺혀서 있습니다. 이 아이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텐데요. 이런 아이는 6만원 되겠습니다. 굉장히 나무는 70cm 정도 되게 굉장히 큰 아이예요. 6만원 되겠습니다. 네, 요 동백나무는 그레이프 소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백나무인데요. 요 동백나무도 지금 수고는 70cm 가까이 되고요. 이런 아이도 지금 꽃이 피면은 보라색으로 요렇게 예쁜 꽃을 피는 아이거든요. 아, 굉장히 이렇게 동백꽃이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들이 좀 드문데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그레이프 소다 이런 아이는 5만원 되겠습니다. 5만원요. 이런 아이도 지금 목대는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임펜 굵기만큼 이렇게 좋은데요. 이런 아이도 5만원 되겠습니다. 그레이프 소다 5만원요. 네, 보이는 동백나무는 타이니스타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꽃볼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네, 꽃이 아주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동백꽃은 어느 하나 안 이쁜 애들이 없는데요. 이런 아이도 35,000원 되겠습니다. 하이니스타 35,000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는 외철주 견의 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꽃이 장미꽃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장미꽃처럼 철주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다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곡을 잡아놨는데요. 요 철사 감은 게 이렇게 늘어진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올리셔서 이렇게 모양을 다시 잡으셔도 됩니다. 요런 외철주 견의무 요런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외철주 국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이런 국희도 지금 이렇게 다 곡을 잡아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놨는데요. 요 아이는 꽃이 이렇게 겹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외철주 국희 꽃도 정말 겹꽃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지금 2만원 되겠습니다. 외철주 국희 2만원이요. 요 수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요 수영은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놨으니까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 아이도 외철죽 흑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철죽인데요. 이 철죽도 이렇게 곡을 잡아서 예쁘게 해놨는데요. 이 아이는 꽃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꽃이 가늘게 이제 잎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꽃 색깔도 이제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2만원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외철죽, 약해비수라는 이름을 가진 외철죽인데요. 요 외철죽은 지금 나무 모양도 예쁘지만 굉장히 꽃이 예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인데요. 꽃이 이렇게 삶은 색으로 아주 예쁘게 다복꽃에 많이 피는 아이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예요. 요런 약해비수, 요런 아이도 지금 곡은 예쁘게 이렇게 잡아놨죠. 네, 요런 아이도 2만원 되겠습니다. 약해비수 2만원이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요 아이도 외철죽 장수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요 장수보의 특징은 꽃이 피면은 요런 꽃이 한 2개월 정도 꽃이 가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꽃이 오래 가고 이렇게 수술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꽃 색깔도 예쁘지만 아주 꽃 수술이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장수보 요 아이는 2만원 되겠습니다. 외철죽 장수보 2만원이요. 요런 아이도 곡은 다 이렇게 예쁘게 잡아놨습니다. 네, 외철죽 황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지금 수고가 한 25cm 정도 되고요. 꽃이 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꽃이 피는 아이예요. 그래서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거든요. 네, 요런 황, 요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가지가 많아서 굉장히 꽃이 지금 많이 필 아이거든요. 네, 요런 황 3만원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아이는 약해비수 중품인데요. 지금 이 아이는 수고가 한 35cm 정도 되고요. 굉장히 가지가 많아서 꽃도 이제 많이 오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중품 정도 되고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약해비수인데요. 이 약해비수는 삶은색, 진살몽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아이라 지금 이렇게 목대도 굉장히 좋죠. 이 아이는 곡을 다 잡아갖고 이렇게 나무를 다 키운 아이라 이 기둥이 지금 메인팬 굵기만큼 그렇게 굵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약해비수 4만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는 짜보 백이롱인데요. 짜보 백이롱이 이렇게 모양을 지금 예쁘게 이렇게 분재식으로 키워가지고 굉장히 예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짜보 백이롱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요. 지금 이렇게 꽃망울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잡혀있죠. 꽃망울도 많이 잡혀있고 지금 이렇게 수영도 아주 예쁘게 잡아놔가지고 이 아이는 그냥 분재 화분에다 앉히기만 하면 지금 분재가 되는 아이인데요. 꽃도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꽃도 많이 와 있고 이런 짜보 백이롱 이런 아이는 3만원 되겠습니다. 3만원이요. 아주 나무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여기 금황화가 나왔는데요. 금황화가 지금 아주 대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엄청나죠. 네, 이 아이는 지금 화분이 한 20cm
조금 넘을 것 같은 그런 화분이 지금 심겨져 있는데요. 아주 대품으로 이렇게 금황화가 나왔는데요. 요 금황화도 꽃이 피면 꽃이 상당히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피는 나인데요. 이렇게 금황화가 지금 이렇게 화분에서 아주 너무 풍성하고 아주 건강하게 굉장히 잘 자랐어요. 네, 이렇게 엄청 예쁘죠.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이렇게 밥도 엄청 좋은데요. 이런 금황화 대품인데요. 5만원 되겠습니다. 5만원이요. 패치코트 시클라멘이 나왔는데요. 패치코트 시클라멘이 지금 아주 밥이 엄청 좋고 또 꽃도 이렇게 예쁩니다. 지금 농원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클라멘은 겨울꽃인데 벌써 이렇게 농사를 잘 지셔가지고 예쁜 꽃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는 분홍색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빨강 되겠습니다. 빨강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자주 되겠습니다. 진분홍 되겠습니다. 진분홍.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구매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이제 색깔을 따로 적어주시면 이제 그 색깔에 따라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클라멘은 이제 꽃이 이렇게 피면은 지면은 이제 꽃을 따주시고 요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너무 무성하게 많으면 이제 이파리를 좀 밑에는 따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시클라멘 3종이 나왔는데요. 각 8,000원 되겠습니다. 시클라멘 8,000원이요. 범의 꼬리가 꽃을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범의 꼬리라고도 하고 금어초라고도 하죠. 네, 이 아이는 노지활동 잘 되고요. 꽃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유, 이렇게 예쁜 금어초 이런 아이는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이요. 네, 이렇게 꽃이 예쁜 샤프란이 나왔는데요. 샤프란이 분홍색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꽃이 피고요. 또 이 아이는 흰색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흰색 샤프란 4,000원 하고요. 또 분홍색 샤프란도 4,000원 합니다. 네, 꽃이 예쁜 이렇게 샤프란 아주 꽃대를 잘라주면 계속 꽃이 올라오는 아이죠. 네, 이런 샤프란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아이는 층꽃나무인데요. 층꽃나무 요 아이는 이제 층층이 이렇게 꽃이 지금 다 이렇게 맺혀 있죠. 네, 이렇게 층층이 꽃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층꽃나무는 꽃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면서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라 계속 요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꽃은 다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이요. 네, 구절초가 나왔는데요. 구절초가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구절초는 노지활동 잘 되고요. 가을을 하면은 구절초가 생각나죠. 코스모스가 생각나듯이 가을에는 이렇게 구절초 꽃도 상당히 예쁜데요. 구절초가 꽃이 피면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구절초 이런 아이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구절초가 꽃이 피면 너무 예쁜데요. 모듬으로 이렇게 꽃이 피면 더 예쁘죠. 네, 이런 아이는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치자나무인데요. 치자나무가 이제 지금 이렇게 모양은 자그마하고 예쁘지만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꽃도 피면은 이렇게 지금 꽃이 이렇게 다 물려 있는데요. 꽃이 피면은 아주 향기도 좋은 아이예요. 네, 꽃이 이렇게 흰색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치자가 꽃이 피면은 정말 향기도 너무 좋죠. 네, 이런 아이는 5,000원 되겠습니다. 네, 공작 쑥부쟁이가 나왔는데요. 쑥부쟁이가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지금 이 아이는 키가 지금 이렇게 훌쩍 한 50cm 정도 되게 이렇게 큰데요. 쑥부쟁이가 꽃이 피면 꽃도 또 예쁘게 많이 피는 아이죠. 이런 아이는 꽃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공작 쑥부쟁이 노지 활동 잘 되고요. 3,500원 되겠습니다. 3,500원이요. 지금 아주 꽃대는 굉장히 많이 물려있죠. 이런 식으로. 네, 쑥부쟁이 3,500원 되겠습니다. 네,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애기 용담이 나왔는데요. 애기 용담이 지금 이렇게 밥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용담 꽃이 피면 이런 식으로 예쁘죠. 네, 옛날에는 정말 들에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용담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요. 정말 꽃이 예쁜 애기 용담 이런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 잘 됩니다. 네, 보이는 아이는 홍기부 씨인데요. 홍기부 씨가 지금 이렇게 분재형으로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이 홍기부 씨는 지금 이런 식으로 꽃이 이렇게 다 맺혀서 있습니다. 꽃이 다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꽃이 피면 이렇게 조롱조롱하게 꽃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대개 이렇게 홍기부 씨는 좀 귀한 아이죠. 이렇게 홍기부 씨는 지금 노랑색들은 흔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분홍색은 좀 드문 아이입니다. 요 홍기부 씨는 노지 활동도 잘 되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분재형으로 이렇게 심어 놨으니까 요대로 지금 꽃을 보시고 내년에 심으셔가지고 나무를 키우시면 굉장히 예쁜 나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홍기부 씨 이런 아이는 45,000원 되겠습니다. 4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힘의 찌르보라는 아이인데요. 분홍색으로 꽃이 피면은 이제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찌르보를 이제 많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분재화분에다가 예쁘게 앉히면 키도 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기를 수가 있는데요. 힘의 찌르보 이 아이는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힘의 찌르보 흰색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분홍색 찌르보에서 이제 변이종으로 이렇게 와갖고 흰색이 이렇게 꽃이 폈는데요. 이 아이는 좀 흰색 꽃이 핀 아이는 좀 드물어요. 이렇게 꽃이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힘의 찌르보는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변이종이 와서 이렇게 핀 아이라 좀 귀해요. 네, 이런 아이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제프란서스인데요. 제프란서스 중에서도 아주 극소형으로 굉장히 아주 제일 작은 아이가 이 제프란시스 이 극소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꽃은 이렇게 피려고 달려있는데요. 이 제프란시스 이 아이는 이제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아이인데요. 꽃이 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는 이 제프란서스는 아주 극소형으로 가장 작은 아이입니다. 제프란서스 중에서도 가장 미니마로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이요.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네, 보이는 아이는 회양잎 동초인데요. 회양잎 동초가 지금 이렇게 밥은 굉장히 좋아요. 회양잎 동초가 꽃이 피면 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회양잎 동초 이런 아이는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이요. 네, 보이는 아이는 줄무릇인데요. 줄무릇이 굉장히 밥이 좋습니다. 요 줄무릇은 꽃이 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쁘게 꽃이 피기도 하지만 또 이런 줄무릇은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가시면 이제 요 아이 그냥 놔두시면은 이제 이 잎이 이제 가을 되면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씻어서 굵은 식물이기 때문에 요거 그때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갈이 하시는 것보다 이제 요 아이 놔뒀다가 이제 늦가을에 그렇게 분갈이 하시면 내년에 이제 예쁜 꽃을 보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줄무릇은 4,000원 되겠습니다. 4,000원이요. 이렇게 무릇, 이렇게 줄이 예쁘죠? 네, 보이는 아이는 초미니 이삭엽기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지피식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밥이 좋죠? 네, 이런 아이는 이제 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요 엽기도 이제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지피식물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라 너무 예쁩니다. 4,000원 되겠습니다. 초미니 이삭엽기 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미니 주인아인데요. 주인아가 이제 꽃이 피면은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미니종으로 키가 많이 크지 않고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15cm 화분에 밥은 엄청 좋습니다. 네, 이런 미니 주인아 이런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35,000원이요.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작달막하게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35,000원 되겠습니다. 네, 사랑초 한번 보실 텐데요. 요 아이는 루나하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요런 사랑초들은 지금 다 고급종으로 지금 요 아이들은 9당 작년에만 해도 한 구에 10,000원씩 했던 아이거든요. 요런 아이는 지금 여기 세 구가 심겨져 있는데요.
꽃이 피면 꽃이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피는 사랑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피는 누나하로 이런 아이는 2만 원 되겠습니다. 2만 원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한번 사서 심으시면 이제 해마다 요 구근을 보관해 놓으셨다가 이제 구근을 늘려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네, 시스타 사랑초인데요. 시스타 사랑초가 지금 요 아이가 지금 여기 심어져 있는 아이가 굉장히 구근이 좀 큰 아이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요 사랑초들을 심으시면 대개 이제 흙에다가 심으시는데 여기 사장님은 이제 이렇게 좋은 흙에다가 흙을 주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흙에다 이렇게 심으면 요 사랑초가 꽃도 예뻐지고 또 구근도 썩지 않고 구근이 아주 튼실하게 자라거든요. 이런 시스타 특대구 요 아이는 꽃이 빨강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사랑초 꽃은 어떤 꽃 하나 예쁘지 않은 애들이 없는데요. 이런 시스타 이런 아이는 9,000원 되겠습니다. 9,000원이요. 네, 프로미넨스 사랑초인데요. 프로미넨스 사랑초도 지금 여기 3구가 심겨져 있는데요. 요 미넨스도 꽃이 피면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굉장히 꽃이 고급스럽게 아주 너무 색깔도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지금 여기 3구가 심겨져 있고요. 흙도 이렇게 좋은 데다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싹은 났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꽃이 이제 올 겁니다. 네, 여기 3구가 심겨져 있고요. 2만원 되겠습니다. 프로미넨스 2만원이요. 보통 한 구당 만원씩들 할 거예요. 이 아이는 3구에 2만원 되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비너스 사랑초인데요. 비너스 사랑초가 여기 두 구가 심겨져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싹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싹이 두 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도 꽃이 피면은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사랑초들은 지금 여기가 두 구가 심겨져 있지만 이제 요 아이가 이제 올 봄까지 이제 계속 꽃이 피고 보면은 겨울 내에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계속 꽃이 피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구근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풍성한 그런 꽃을 볼 수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제 흙은 이렇게 좋은 흙에다가 심겨져 있어가지고 구근이 정말 튼실하게 이렇게 자라면은 내년에 이제 더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구가 심겨져 있는데요. 10,000원 되겠습니다. 네, 파달리스 핑크 사랑초인데요. 지금 요 파달리스 핑크 사랑초도 지금 여기 이게 3구가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싹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 파달리스 핑크 요 구근은 원래 시중에서 구당 7,000원씩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3구 심겨져 가지고 15,000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아이도 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 아주 고급스럽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요. 이런 꽃이 이제 예쁘게 피는 이런 파달리스 핑크 이 아이도 이제 구근은 좀 3구가 심겨져 있어도 딴 데보다 좀 싸게 팔고 있으니까 10,000원 구매 바랍니다.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 사랑초는 타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여기도 지금 구근이 두 개가 심겨져서 이렇게 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중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들도 구당 5,000원씩 하는데 지금 요 아이는 사장님이 이제 농사 지으신 거라 좀 딴 데보다는 지금 많이 저렴하게 파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아이도 꽃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핍니다. 네, 사랑초 꽃도 안 이쁜 애들이 없는데요. 이런 아이는 이제 2구 심겨져 가지고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이요. 요 아이도 상당히 많이 저렴하게 파시고 계시죠. 네, 흙도 아주 굉장히 좋은 흙에다 심겨져 있습니다. 6,000원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주문하고 싶으신 애들이 있으시면 문자 주문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에 지나고 처음 영상 찍었는데요. 이제 종종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